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더 이상 지원받고 합의를 깨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통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악순환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럽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핵 위기가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해도 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할 소리를 못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